독일에 살면서 매일매일 배워가는 실전 독일어 Real Life German. 코로나 이후 인터넷 쇼핑이 부쩍 증가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인터넷 쇼핑 후 받은 확인 메일을 살펴보겠습니다. Dein Einkauf kommt am 15. Juni bei 1021 7 Uhr bis 13 Uhr 30. 너가 구입한 상품이 2021년 6월 5일 7시에서 오후 1시 30분 사이에 올 것이다. Dein Einkauf kommt am 15. Juni bei 1021 7 Uhr bis 13 Uhr 30. 당신이 구입한 상품이 2021년 6월 5일 7시에서 오후 1시 30분 사이에 도착할 것입니다. Dein Einkauf, Dein, 너의 Einkauf, 구매, 구입품이 kommt, 온다, 올 것이다. kommt, kommen, 오다의 3인칭 단수 현재형. 다행히 독일어에는 영어에 있는 ing 진행형이 없고 대부분의 경우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하므로 여기에서 kommt는 올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언제? 2021년 6월 5일 7시에서 오후 1시 30분 사이에. 오늘은 날짜와 시간 읽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am datum, das datum, 날짜. 날짜 앞에는 am이라는 전치사를 쓰고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연, 월, 일 순으로 읽지만 독일에서는 tag, 일, monat, 월, jahr, 연 순으로 읽습니다. 그리고 날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기수 eins, zwei, drei, vier로 쓰지 않고 erst, zweit, dritt, viert 등의 서술을 사용합니다. 그러니 날짜의 경우는 am이라는 전치사를 앞에 붙이고 1부터 19까지는 숫자 뒤에 tän, 튼, 20 이후부터는 stän, 스튼을 붙이면 됩니다. 예를 들면 am 15. Jahrhundert 6. 2001. Jahrhundert 2021년 6월 25일 am 15. Jahrhundert 2001. Jahrhundert 그리고 연도는 그냥 기수로 읽습니다. 또한 모나트, 월의 경우는 마이, 아우구스트, 디셈버 등 달의 이름으로 읽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를 들면 am 15. Jahrhundert 유니 지바이 타우즌 아이눈트 지반지히. 다음은 우어자이트. 독일에서는 시간을 말할 때 24시간 기준으로 읽기 때문에 오후 1시 30분은 13시 30분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시간 앞에는 음이라는 전치사를 쓰고 시간, 우어, 분, 미누텐 순서를 읽습니다. 그리고 시간 뒤에는 몇 시에 해당하는 우어를 붙이고 분은 그냥 숫자만 읽습니다. 예를 들면 7시의 경우는 지븐 우어, 오후 1시 30분은 드라이젠 우어 드라이지히. 그리고 한국에서와 같이 날짜, 시간 순으로 읽습니다. 보통 시간 앞에는 이라는 전치사를 사용하지만 언제부터 언제까지인 경우에는 대신에 폰 비스라는 전치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언제부터에 해당하는 폰은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7시부터 오후 1시 30분을 표시할 때에는 7 Uhr bis 13 Uhr 30 라고 하면 됩니다. 오늘의 표현, am 전치사와 함께 쓰이는 시간 표현을 알아보겠습니다. am Tageszeit, 하루 중 시간과 함께 쓰이는 am, am Morgen, 아침에, am Vormittag, 오전에, am Mittag, 정오에, am Nachmittag, 오후에, am Abend, 저녁에, 예외는 in der Nacht, 밤에, am Datum, 날짜와 함께 쓰이는 am, am 6. Juli 2021, 2021년 7월 16일, am Wochentag, 요일 앞에 쓰이는 am, am Montag, 월요일에, am Dienstag, 화요일에, am Mittwoch, 수요일에, am Donnerstag, 목요일에, am Freitag, 금요일에, am Samstag, 토요일에, am Sonntag, 일요일에, am Wochenende,
주말에, 암잠스닥 아벤트, 토요일 저녁에, 우어자이트, 시간 앞에는 움이라는 전치사를 씁니다. Es ist acht Uhr. Vielen Dank. Tschüss.